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사상검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인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주체 사상을 버렸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체 사상을 신봉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국부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후보자에게 전향을 했냐고 따져묻자 주체 사상을 버렸다, 더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 후보자는 태 의원이 북한 출신이라 이해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받아칩니다.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전대협 의장이었을 당시 작성자로 기록된 문건에서 주한미군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이승만 정부를 괴뢰 정부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구 선생이 국부가 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역 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무거운 물통을 드는 영상이 공개되고 아들과 같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던 사람의 댓글이 소개되자 병역 면제 수준이면 아침 저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일 텐데 멀쩡히 저런 생활을 누렸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 후보자는 다소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월 달에 기흉 수술을 했고 기흉 수술을 한 이후에 허리가 계속해서 아프다 그래서 아, 좀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얘기면 다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무청 사진 이외에 진료 기록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